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실패가 없는 식물성 요거트, 대표로 두유 요거트를 만들어 볼게요.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서 소독한 병이에요. 물에 삶아서 소독해도 좋아요. 실온에 두었던 무가당 두유를 부어주세요. 두유 요거트를 크게 3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골고루 잘 섞어주고는 보온병이나 보온도시락에 넣어주세요.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 닫고 10시간 정도 두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간단하죠? 저는 보통 아침에 먹고 남긴 두유 요거트 100ml에 무가당 두유를 부어서 보온통에 담아둬요. 10시간쯤 두었다가 열어보면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냉장고에 바로 넣어두고 사용한답니다. 실패가 없는 두유 요거트를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혹시 두유가 너무 차갑다면 냄비에 붓고 중불에서 따끈하게 아니고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하세요. 온도가 맞아야 균이 잘 자라거든요. 요거트 넣고 섞어서 넣어두면 잘 만들어지죠. 두유 요거트 대신에 유산균 캡슐을 넣어도 잘 만들어지는데요. 두유와 균이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가당 두유에 무가당 두유 요거트를 사서 만들어 보시면 실패가 없을 거예요. 두유 요거트 먹을 때 다 먹지 말고 남겨서 계속 만들면 좋겠죠? 요거트는 두유에 5분의 1 정도 사용해요. 요거트를 넣고 섞어서 실온에 하루 정도 두어도 잘 만들어지는데요. 적절한 온도를 쭉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온물병이나 보온도시락 좋고요. 적당한 보온통이 없다면 보냉백에 넣고 뜨거운 물을 담은 주머니를 넣어주세요. 보온병보다는 따뜻함이 덜 오래가겠지만 충분히 잘 만들어진답니다. 이대로 먹어도 좋지만 꾸덕한 두유 요거트 좋아하시지요? 칩안에 면포 깔고 두유 요거트 붓고 면포 덮고 냄비 올리고 물 많이 부어서 한두 시간 눌러두세요. 무거운 걸 올릴수록 더 빨리 꾸덕해져요. 꾸덕꾸덕한 두유 요거트 완성이에요. 근사하죠? 맛을 보면요. 상큼한 요거트 향이 가득하고요.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입안에 크리미한 그릭 요거트 풍미가 가득해요. 정말 맛있어요. 달콤한 것 하나 없이 어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서 먹어보시면 시판 요거트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있는지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하세요. 상큼한 요거트 향 가득한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한 두유 요거트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